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양력으로 2월 초하루고, 음력으로는 섯달 20일이며, 오늘부터 3일 후에는 신축년에 입춘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입춘절은 양력으로 2월 3일, 23시 59분에 입신절이 시작됩니다. 동지로부터 시작된 신축년은 동지날부터 저 지금 눈 속에서는, 얼음 속에서는 노란 복수초가 움을 트고 있으면서 이것이 입춘이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이 밖으로 눈 속에서 노란 폭수초가 일어나듯이 오대산도 그러한 절기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과 힘든 그런 한해를 뭘 했습니까? 경제 안에는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구나. 불가사의한 일이 있구나. 이러한 환경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사상에서 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의 종교까지도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새로운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입춘절과 더불어. 입춘절을 지나가면은 구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터널이 보여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그동안에. 고여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새롭게. 예, 나타날 것입니다. 비대면 문화와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인류 역사상에서는 다시 점철되거나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눈 속에, 얼음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처럼 여러분들이 신축년, 흰 배구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절에 입춘대일이라는 입춘방을 여러분들의 방문지방에 써붙이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주문과 광명진언을 외고 백팔 참회를 하고 성지수대를 하면서 새해를 새로운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을 기원 드립니다. 저도 오늘 입춘절을 맞이해서 피대면과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정첩에서 기도를 올리고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입춘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매년 우리 조상들은 그냥 다경이다. 입춘 대일이란 이란문구를 손수 써서 벽에 붙이거나 아니면 대문간이나 이웃에서 써서 전달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동양 고유 사상의 민족 정신인 것이며 한 민족의 1년 24절기 때마다 닥치는 그러한 것을 절기를 축하를 드리면서 거기에 같이 우리가 국민과 호흡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여가는 것입니다. 작년 경제는 g d 회는 5천 년 역사 속에 동안 한민족의 K-방역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러한 것이 분명히 지도력과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불교를 믿건 다른 종교를 믿건 우리 한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은 착한 근성과 착한 그러한 마음과 이것을 돕고 배려하고 살피는 이러한 민족 정신이기 때문에 뒤끝이 있는 것이며 숭덕 광업이라 덕을 숭상하고 공을 숭상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더라도 미소로서 마음으로서 또 어떤 그런 것을 베풀므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민족 정신인 것이 그것이 좋은 우리 민족의 DNA인 것이며 그 역사가 5천년 역사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한반도 방방곡곡에 삼천립 방방곡곡에 삼천역의 사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 성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리학에 대한 그러한 공부와 동양사상에 대한 이런 것을 면면히 이어오고 유불선 삼교에 대한 이런 것을 재창의하시며 그 뿌리가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오천 년적사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국을 침범한 역사가 없습니다. 다만 침범을 받더라도 우리 민족은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부처님이시요 공자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마리아님이시여, 계시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소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회하면서 기도했고, 작년 연말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직에 있는 불란서 대사가 월정사에 가서 초청을 해서 제가 작년 봄에. 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서울 서대문에 있는 대사관에 방문한 적이 있고, 블란스 대사가 1박 2일 동안 월정서에 템플스를 태고 가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하루 전날에 가시면서, 서양 중심사상과 모든 사상의 중심지인 파리에 있는 마카롱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날을 이틀을 앞두고 전통 천년의, 오천년의 역사인 오대산 월정사회와서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스님과 같이 템플스테이로 대담하게 된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불란서는기소로망 교수와 더불어 지금도 30년 전부터 교류가 있어서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국민족의 사상과 정신성과 생명사상과 평화사상과 이런 것이 모두 거기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주, EU, 동부가 그 중심에는 한반도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인이나 천인들은 동방에 불빛이 보인다 말씀하셨으며 누군지는 모르지만 동방에 불빛이 뜨고 있는 것이며 어느 특정인을 그복한게 아니라 우리의 국민성입니다 5천만 ,000만, 8천만의 국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이후의영국의 유명한 브렉스티 사건. 이번에 바이든이 출범하게 된 미국의 트럼프의 전임 대통령과. 그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거는 그 시대는 끝났다. 그 시대의 주역은, 이 시대의 주역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만이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만이 지킬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가진 민족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 경제적인 OECD 19기에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ICT 부분에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에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인 소리가 아니라 손흥민의 그러한 축구 발놀림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모두 접합이 돼서 한국 민족의 우성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저력이 있는 것이며 세계인들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 7 인류 가운데 이 민족은 그렇게 우수한 것입니다. 그 민족성은. 제가 여기서 고정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뿐이다 단일 민족이면서도. 전혀 어떤. 이웃나라와 더불어. 같이 공유하려고 그리고 노력하려고. 인 민족인 것입니다. 입춘절을 맞이해서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더불어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 국가 사회와 더불어 이웃 나라와 더불어 세계 인류의 보편성과 타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조금 경제적인 그러한 수준이 높았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좀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이 도덕과 인륜과 생명사상과 평화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본질인 것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역지사지라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생활 신조와 그런 노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베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미소를 떼우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베풀고, 그러한 미소에 의해서 환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에 지금 코로나 19가 끝나면은 갖가지 병폐가 다시 녹아들 것입니다. 근래에 얼른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19가 끝나게 되면은, 욕심 소비가 충출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유통 모든 부분에 변질이 온다 그랬습니다. 산업도 중소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곳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시 계산서를, 주문서를, 계획서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개음을 피우거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까? 더 한층, 눈 속에서 노란 복수초가 지금 동지때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입춘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입춘절을 맞이해서 더 한층 참회하고 더 한층 반성하고 사안청 신심을 증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서 신축년 입춘절을 맞이해서 건양다경하고 입춘대길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목소리>